오늘 해볼 게임 아라 이은도의 걸. 자, 이은도라는 섬에 있는 폐병원에 같이 누나를 찾으러 가는 소년의 시점으로 시작되는 그런 공포 게임입니다. 이은도의 마법사님 아닙니다. 보통으로 가죠 그러면?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른 지 10년이 지났다. 우리 누나는 분명 죽었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 이은도 공적 외곽. 일단 시작은 아웃라스트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신경정신을 이은 병원. 외곽을 한번 닦아보죠. 아, 여긴 열려있네. 아, 폐병원 1층 보고 누나의 유품 5점과 유고를 찾으십시오. 이 섬은 조상님들로 하여금 저승으로 향하는 바닥 길목의 터라고 불린다. 섬무당 말로는 월식이 뜨는 달에 저승사자들이 밀려와 여러 동안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한다. 아닌지 모르게 예로부터 오랑캐들의 노략을 많이 받아 수많은 많은 문명을 해가지고 강화도의 한 지척이고 서울과 가까워 동네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큰 병원을 설립했으니 그 병원이 바로 이곳이다. 약간 셔터 아일랜드 같은지. 콜 머리비에 립스틱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하고 누나의 유품이죠 이게 바로? 아 그냥 낮에 경찰들이랑 같이 왔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밤에 온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스스로 이걸 즐기는 것 같아요. 같이 즐겨줍시다. 화면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귀신도 안 보여서 안 무서울 것 같은데요. 지난달 215호에 입원했던 여자애가 자기 물건을 애타게 찾는데 찾아주실 수 있는지요? 립스틱 손거울 시계 옷반지 두 짝에 누나가 215호에 입원했나 봅니다. 뭐야 이거는? 뭐 열려있는.. 아 문짝이 떨어졌네. 사라졌어. 병원 장실. 아까 병원 장실 뒤져보라고 했는데 여긴가 보네. 탭. 어, 애기 목소리 들려요. 잠시만. 아닌가? 애기 목소리가 아니라 저 라디오인가? 예스. 아, 졸았잖아요. 아이씨. 병원 장실을 마음대로 이렇게 털어도 되나요? 어? 숫자가 있는데? 밑에. 1992412. 아니, 밑에요. 1. 맞네. 2. 2. 아, 앤드님한테 시키자. 외워 달라고. 12. 112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12라고. 8. 아니, 이게 병원장님은 또 서영인이네요. 저 사람이 원장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 원기가 함부로 들지 못하도록 부적수장을 적어보내요. 자정이 넘는 시간, 지기가 흉하게 맞는 자리에 부적을 붙이고 초대를 세워 매일 공략하시오. 원래서가 좋지 않은 자리니 이래 되면 밤중에 사람들을 함부로 들지 못하게 하시오. 이를 어기어 차디어 자 이곳을 농하는 자는 필히 병고가 생길 거예요. 신기보살 1. 이게 1이니까 28 갑시다. Nope. 아닌가 보네요. Nope. 아닌가 보네요. 812? 812 먼저 가볼게요. 오케이. 어? 오, 캠코라. 이게 아까 부서졌다고 수리 요청한 게 그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병동 A 열쇠. A 병동. A 병동을 찾아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를 열어볼까? 헬로. 오, 앞에 사람. 왼쪽은 뭐지? 거울. 거울 위치다. A 병동. 오 씨가 술을 부탁하자 인근 슈퍼에 가서 소주 두 병을 산 뒤 몰래 서류 가방에 담아 가져다 주었다. 오 씨는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기색도 없이 술을 보자마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소주를 벌컥 들이키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나는 오씨에게 종교를 믿어 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권하였다. 그러자 오씨가 얼굴을 붉히며 술맛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내게 걱정되기 시작했다. 저거 뭐 열쇠다. 이런 거 안 뒤져보면 큰일 날 뻔했네. 아, 약재실. 약재실이 코앞에 있네요. 그리고 친절한 게임이네요 상당히. 좀 더 뒤져보죠 그러면. 개구리가 있네. 뭘 뒤져 있어? 더 있어? 아. 어. 302g 가져와. 이걸로 뭐 해? 이게 아까 그 비밀 보는 거 같아. 나의 능지로 봤을 때. 와, 앞에. 아! 깜짝이야. 왜? 어, 앞에 사람 있잖아. 놀래. 있잖아. 말하다 깜짝 놀랐네. 없어졌네. 됐다. 아, 목 쉬었어. 아. 뭐야 이거? 뼈. 아까 그 유구골. 아, 모았네. 장례식 아까 그 내려갔는데 거기다. 아, 잘 만들었네. 몰래 오! 영가들 앞에서 소리를 내거나 빛을 비추면 발각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구석에 숨으세요. 서삼록이네? 원래 이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충문이라는 거 있습니다. 어제 고인분 안치실에 모시고 충문 걸어놨어요. 거기서 약식으로라도 예를 올리시다. 알겠습니다. 예 올릴게요. 어디서 숨소리가 들리는데? 들리잖아. 아, 영안실이잖아. 나 영혼 진짜 영혼이 안식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아까 요거 어? 위에 뚫린데. 어. 아까 저거 주워가면 되지 않냐? 아니네? 어? 아, 숨어! 아! 왜 뒤집어 마 얘는? 살짝 뮤직뱅크식 워크인가? 뒤질 것 같아서요.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캠코더로 보니까 보이네? 그러네? 파래! 어? 왜 뭐? 파래! 어? 파래. 조심하라. 무섭지 않네. 내 시신도 못 찾았는데 빈속도 치르지 않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 딸이 없어졌나 보네 그냥. 당신들이 불쌍한 우리 딸 죽여놓고
유가족 허락 없이 뻔뻔하게 빈소를 차려놔요! 고약한 것들! 우리 딸 내놓으라고! 이래서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한 거구나. 시신을 못 찾아가지고. 맞네 맞네. 리스택이 근처 안에 있는데? 그래. 야, 이거 다 얻었다. 나 이제 갈란다. 3분 현실. 뭐야 씨. 깜짝이야. 아, 나 순간이 캥캥 켰는데 이게 사람 머리인 줄 알았어. 이거 오른쪽에. 와. 경기 양평 용민면 50대 남성 시신 발견돼. 피살로 추정. 제보에 발견돼. 사람이 근데 피가 피와 살이 있긴 하죠. 아까 여기서 손꼽을 얻었지? 문 열리나? 여기 아까 안 열렸네. 돈 터치 미. 진짜 캠코더로 얼굴 찍는다. 발소리 들리는데? 뛰는 소리 들리잖아. 주차 좀 해주세요. 왔다. 저기 뒤에 있다. 거기 뒤에 있나봐. 문 열어달라고 해봅시다. 손님 어서오세요. 야,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져가네. 아니 저거는 실이었을 뿐이야. 실이야! 게임 꺼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응. 뭐라 해. 아, 여기로 왔었어야 되는구나. 저거를 봤어야 했었구나. 그럼 이제 열리겠네. 어? 워터폰이 시리아 해서 시리던서 놀랐잖아요. 나 아까 말 모았어. 엄마가 되냐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열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유골이다. 너무 무서워요. 아이, 다 썼어야 했네. 이정병도. 아, 왜 거기 있냐. 왜 누나. 진짜 짜증나게 안 해, 누나. 아까 아, 그 유골 안 가져간다. 진짜 나 집에 간다 그냥. 이제 엘리베이터 사용할 수 있대. 안 사용하고 싶은데요? 응. 예배당 말고 영화 예매하고 그냥 영화 보고 싶어요. 예매당 갈래. 어? 성모 마리아상인 것 같아. 와 진짜. 야 이건 진짜 혼자 있으면 죽었다. 병원을 찾은 목사님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애가 예배실 오르간을 마주 있기를 혼냈더니 옷반지 이거를 두고 가더라고. 옷반지인가 보다 저거. 여기 오라는 거 맞잖아 그지? 이씨 트럭을 왜 자꾸 하냐. 야 얘한테 가까이 가야 돼? 쟤를 혼내면은 옷반지를 준다고 했거든요. 혼냅시다. 아주 그냥 어른의 무서움을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옥반지 위치가 나온 사진. 아씨! 무서워. 죽었어. 심장마비로 죽었어. 오씨. 하늘에 떠다니는 거니까 안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컨트롤이 어렵다 확실히 그죠? 머리 긴 여자 형제가 아까 보았어. 그런데 너무 소름 끼친. 직접 목소리 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 듣자. 왔다. 대가리 떠다니는 녀석. 나 서 있다가. 천호동 감사합니다. 아, 무섭네. 어, 그래? 이 정도 돼야지 공포게임. 그럼 이 정도 돼야지 공포게임이요.
아이씨! 침티잖아요 이 사람아! 자꾸 침을 쳐 이 사람. 시체 검안서 이재영. 아까 50세가 죽은 사람 이 사람인가? 피살 뼈살이 있는 사람. 아 자살이라는데 이 사람은? 중간에 들어왔는데 주인공 이 자식은 왜 햇살 중에 이 난리야 죽고 싶어서 환장했지. 그건 맞지. 잠깐만 또 또 개소리 난다. 캠코더를 켜야 돼. 에우야 앉아있으면 안 걸리지 않을까? 뭔가 대가리만 떠다니잖아. 배터리부터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혹시? 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구석에 박혀있잖아. 근처에 왔어. 어. 야 이거 소리를 두 개 다 들어. 야 이은도의 저주 아주 그냥 심하게 열쇠네. 저주가 심하게 걸렸어. 거기 있었다는 것 같은데 아까. 자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 그냥 이거 죽으면서 계속 나갑시다! 어! 테스존! 기가 막히다! 어림없는 소리! 어, 사람의, 어, 사람이 역시 민망하면 웃음이 나오긴 하네요 확실히. 어. 갑자기 또 브레이크 크게 난다. 두고 봐라. 3초, 2초, 1초 왔구나! 10대가 준비! 너 왜? 나 심장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나 심장 지금 어? 아 바로 심장지 올까봐 지금 두드리고 있었는데 왜? 오케이. 내가 봤을 때 정지 플레이로 갔다. 귀 옆까지 왔네. 어, 귀 옆까지 왔네.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지금 귀에서 막. 너 정지 풀면은 죽여버린다. 이러는 것 같아. 아, 저 뺏고 야, 저 솔직히 찾아오네 어떻게 된 거지? 그니까 아니, 다 찾아와. 잠깐만 이거를. 야, 네가 좀 해봐라. 아, 나... 추잡다 게임이. 아! 방금 앞에 있었잖아요. 앞에 있어서 뒤로 돌아서 뛰는데 왜 바로 걸려요? 아니 뒤로 돌았잖아. 앞에 있었잖아 방금은. 게임 정지시켜놨잖아. 그죠? 어 아니 야 이거를 아니 말이 되는 소리가 해야지 아까부터. 아... 숨으면 안 걸린다며. 도망을 안 가고 숨어 있었잖아 가만히. 그것도 그 안에 안 들어가고 저 안전한 데 숨어 있었잖아. 야 이게 보통 이게 말이 돼? 이거 매우 어려운 말면 어디 못해 있게. 깨지 말고 여기 평생 이 남동생 여기 묶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는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예 맞잖아. 어? 뜨자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거 이 게임도 질병이야. 지금 나라에서 규제해야 돼 이거. 슬슬 온다. 준비 십자가! 갔어? 몰라. 아 이거 피해 이거 못하겠다. 아 웃겨서 못하겠어 이제. 와, 나 간 줄 알았어 난. 나 이러면 내일 말 못해요. 좀만 더 하면 말 못합니다.